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사람은 흙보다 물에 가깝습니다. 사람의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밥은 40일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일주일 동안 안 마시면 죽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근본적으로 사람은 물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물 혹은 물질이 이상입니다. 사람에게는 정신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은 무엇을 꿈꾸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꿈꾸든 사람의 생각의 대부분은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온갖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솔로몬의 말대로 사람의 일평생은 근심과 수고와 슬픔 뿐이고 그 마음이 밤에도 걱정 때문에 편히 쉬지 못합니다. 전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저녁때나 걱정하고 언제 죽을지 몰라 걱정하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걱정합니다. 그러므로 걱정과 근심은 사람다운 짓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보다 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사람으로서 이렇게 당연하고 필수적인 염려를 예수님은 도무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의 비범함, 예수님의 애물 따르는 자의 비범함은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염려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혁명적인 특징도 바로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복음은 사람의 관행과 관습과 사람의 본능까지 완전히 뒤엎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위해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밥도 드시지 않고 이슬과 물만 먹는 천사였었던가, 신성이신가? 예수님은 그게 가능하셨는지는 몰라도 우리 인간에게, 땅에 빌붙어 사는 우리에게 세상 일로, 먹고 사는 일로 염려하지 말라니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을 세상 염려의 3의 일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 숫자를 좋아하셔서 이 세 가지만을 말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집이 없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 저는 집 때문에 고생을 해봐가지고요. 지하방에도 살아보고 처갓집에도 살아보고 재래식 화장실에서 한 집은 다섯 가족이 사는 달동네도 살아보고 다양한 집을 살아봐서 집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걸 느꼈는데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주거 문제는 생존에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불편해도 바위 틈에서 자거나 동굴에서나 마구간에서 예수님 태어나신 것처럼 마구간에서도 잘 수 있었을 것이고 천막을 혹은 거들만 있다면 따뜻하게 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신종플루로 염려하지 말라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시절에는 돌림병, 전염병이 별로 없었는지는 몰라도 사실 신종플루는 독감보다도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그러죠. 사실 목숨이 신종플루보다 차 때문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차에 치일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날에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에 사시는 어떤 장로님이 고소공포증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타신다고 우리 친구 장로님이 친히 수석 장로님이니까 차를 태우고 참 남쪽 끝에서 서울까지 부친까지 올라오는 거 보고 속으로 참 어리석다. 비행기 떨어져 죽는 것보다 차에 치여 죽는 게 훨씬 많습니다. 더 죽을 가능성이 많은 차를 타시면서 비행기 못 탈까 타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을 보고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통계학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건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서 염려를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 가지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저도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여기서 캐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리석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목숨과 음식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 걱정하는 것입니다. 몸과 옷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몸을 보호하려고 옷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몸과 음식과 몸과 옷을 떼어놓고 말씀하시고 떼어놓고 보십니까? 음식과 옷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는 이렇다고 합니다. 더 큰 것이 있다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덜 중요한 것은 당연히 따라오게 마련이다. 더 중요한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덜 중요한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겠느냐.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목숨을 창조하셨다면 덜 중요한 음식은 당연히 여러분을 위하여 마련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몸을 창조하셨다면 덜 중요한 의복도 옷도 당연히 마련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소중한 목숨과 몸을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소중한 음식과 옷조차 마련하시지 못하시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실제로 하나님은 소중한 목숨과 몸을 위해 음식과 옷을 장만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가끔 그런 농담을 합니다. 정 먹고 살 것이 없으면 경범죄라도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면 됩니다. 본 가족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제대로 가족 간의 대화도 이루시고 부부 간의 못한 말도 할 수 있고 절호의 기회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전동산에 어떤 할아버지가 사는데 홀로 계신 독거 노인이 아무도 살지 않는 농가의 빈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얼마나 생활이 풍요한지 모릅니다. 산에 먹을 것이 지천에 늘려 있어요. 50가지 이상의 나물과 먹을 것을 알고 계시고 수시로 뭐 영지버섯, 산삼, 인삼. 야, 나도 먹을 걱정을 진짜 할 필요 없겠다. 산에 가시면 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먹고 입을 것을 충분히 장만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사람을 어찌 하찮은 새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새는 당연히 씹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데 뭐 때문에 새가 하지 않은 일을 인간에게 빗대서 말씀하시겠느냐 이거죠. 하지만 사람은 심어야 하고 거두어야 하고 모아야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사람이 심고 거두고 모으지 않는다면 가뭄과 흉년을 불황을 어떻게 버티라는 말입니까? 이 말도 역시 앞에서 한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찮은 새도 먹이시는데 당연히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안 먹이시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분명히 새도 먹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나가야 합니다. 루트의 말을 인용하자면 새와 달리 다람쥐와 같은 동물은 겨울을 위해 먹이를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물은 자신의 뿌리 씨앗에서 먹이를 거두지 않습니다. 새는 날고 둥지를 짓고 새끼를 낳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함으로써 새가 먹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땅에 풀이 나게 하고 새가 먹고 살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새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풍부한 축복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놓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새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고 아무리 찾아도 새는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처럼 연약한 피조물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배려하셨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천하보다 더 중요한 아니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으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는 사람은 새보다도 더 머리가 작은, 새대가리보다 더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 작은 믿음의 소유자여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됩니다. 여기서도 사람을 하찮은 덕꽃과 비교하는 것이 기분이 상합니다. 백합이 어찌 사람이 하는 길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백합은 길쌈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사람은 길쌈해야 합니다. 만약
사람이 옷을 만들어 입지 않는다면 추운 밤과 겨울을 어떻게 견딜 수 있으며 창피한 몸을 어떻게 가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 역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들의 하찮은 백합화도 돌보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옷을 위해 염려하는 사람은 백합보다도 모자라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백합도 옷을 위해 염려하지 않거늘 어찌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자녀가 더욱이 염려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는다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 먹을 것을 위하여 입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둘째로는 염려가 부질없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서 키를 한 자라도 더 늘릴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염려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염려함으로서 키를 5cm, 아니 1cm도 늘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키는 생명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함으로서 생명을 연장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한 오늘날에 인간의 인위적으로 키와 생명을 상당히 연장하고 있습니다. 영양상태와 의학과 노동조건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과거 인간보다도 두 배, 세 배 살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유복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잘 자라고 오래 자라고 오래 살고 키가 더 크게 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옛날이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통용되는 진리는 염려로서 키를 수명을 늘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학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염려는 키와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염려로 잠을 못 자면 키가 안전합니다. 염려하면 병이 훨씬 더 많이 자라나서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현대인의 질병의 대부분이 염려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만약 염려가 유익하다면, 정말 유익하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도 없이 염려하라, 염려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염려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도 우리가 다 못 지키는데 없는 것까지 찾아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염려는 대부분 내일에 관한 염려입니다. 오늘에 관한 염려가 아니라 내일에 관한 염려입니다. 오늘 살아있기 때문에 내일을 염려할 기력조차도 있는 것이죠. 오늘 살아있기 때문에 내일 죽을까 염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일을 위한 염려는 전적으로 무익한 것입니다. 오늘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일의 염려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사람이 내일이면 사라질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내일 염려하는 것은,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자기에게 찾아오지도 않는 미래를 위하여 염려한 어리석은 행위일 수가 있다. 내일 먹고 마실 것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 사람은 염려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려고 염려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려는 생각 때문에 사람은 재물을 열심히 벌고 모읍니다. 하지만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또 재물을 지키려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네폰 말대로 염려하지 않으려고 염려합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짓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독일 사람이 스페인 바닷가에 휴가를 보내러 갔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허름한 옷차림을 하는 어부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배 위에 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바닷가를 배경으로 사진 몇 장을 찍은 후에 이 독일 사람은 배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고기는 많이 잡았어? 네, 대구 6마리와 고등어 20여 마리를 잡았어. 아니, 10도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이 잡았어? 그렇소. 아니, 그러면 가서 열심히 잡지 않고 왜 이렇게 쉬고 있어? 더 잡아서 뭐 하게요? 오늘 하루 적어도 서너 배는 더 잡을 수 있을 게 아니요? 그러면 뭐 하게요? 아, 그러면 그 많은 고기로 훈제 공장을 차릴 수 있고 공장도 차릴 수 있을 게 아니요? 그러면 또 뭐 하게요? 아, 그렇게 되면 공장은 돌아가고 직원들에게 맡기고 공장의 회사를 맡기고 당신은 마음 놓고 바닷가에서 쉬면 되지 않소?
그러니까 뱃사공이 하는 말이, 아 여보시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염려 없이 살려고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염려하는 것보다는 작은 재물로 염려 없이 사는 것이 더 현명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염려는 궁극적으로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자본주의와 기독교 신앙을 연결했지만 자본주의와 기독교 신앙은 상당히 서로 엇갈립니다. 자본주의는 동물보다도, 동물은 그래도 겨울을 나기 위하여 지금 한 끼를 배불리기 위하여 뭘 끌어모으지만 우리는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나중에는 왜 모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끝없이 모으고 모아야 하는 축축된 자본주의. 물론 그 축축된 것으로 회원님께 쓰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지금 회원님께 쓰는 돈보다도 땅 속에, 금고 속에, 은행 속에 들어가 있는 돈이 훨씬 많다고들 말합니다. 불안 때문에 내일을 위하여 비축하자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염려의 근본은 근본적인 불신앙 때문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본문은 염려하는 자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냐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새와 하찮은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중한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염려는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므로 그분만이 세상을 위하여 염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본래의 말인데요. 우리는 완전히 무력함으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염려를 침범하는 일이 된다. 이런 멋지는 말을 쓰고 있어요. 저는 아주 가난한 부산에서 달동에서 컸습니다. 아버님은 상위공경 원호 대상자여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어머님은 얼굴이 두껍지 못해가지고 길거리에 자판도 한번 불릴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감의 수공업을 가지고 반찬 정도는 벌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한 끼라도 안 굶었는지 아마 그 당시는 그래 미국의 원조를 많이 받았어요. 강냉이나 그 우유나 그걸로도 많이 끼니를 때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원조 한 사람들 중에 예수쟁이가 많았을 거예요. 기독교. 다 하나님 덕분으로 조금 더 살았습니다. 작년에 우리 아버님이 조금 있다가 국가 대상자가 되면서 고등학교는 무사히 마쳤는데 서신대를 합격하고 나니까 도저히 서울 올라올 자신이 없어요. 학비와 차비와 기숙사비 믿음으로 그냥 무턱대고 올라왔습니다. 뭐 친구 집에서 빈대 붓기도 하고 기숙사에서 방학 때 밥 먹다가 뭐 쌀도 뺏기고 뭐 다 뺏겨가면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끼도 안 굶게 도와주셨습니다. 공부를 하고 유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충정로 상거리 거기에서 하늘을 보면 가끔 김포로 가는 비행기가 있는데 유학은커녕 내가 저 비행기를 탈 수가 있을까. 기차조차도 기차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내 친구 아버지가 철도 노조 위원장이어서 여자친구에게 가족표를 좀 달라 해서 가족이라고 속여가지고 부산서울 상당히 많이 왕래했는데 비행기를 저거 저 비싼 비행기를 어떻게 탈까 했는데 타고 왔습니다. 유학을 하고 왔습니다. 4년 동안 유학을 했는데 한 1년 반은 그냥 전세돈을 다 털어먹었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다 털어먹었습니다. 주말 아침에 은행 가서 그래도 헌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은행에 갔더니 딱 막혀버렸습니다. 헌금은 그냥 내일 먹을 돈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빵을 그날그날 사 먹어요. 독일에서는 아침마다 내일 먹을 빵이 없어요. 한국에 도저히 손 벌릴 데가 없어.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교회 가서 앉아있는데 뭐 설교고 찬송이고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자책하는 두 가지 말씀이 들렸어요. 야 이놈아 그러면 그렇지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네 평안과 네 믿음의 근원이 주머니 속에서구나. 너는 주머니와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구나. 내 믿음을 테스트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실 나는 주머니를 더 믿어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고 무조건 한번 하나님에게 믿어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집에 와보니까 우리 아들이 아무 염려를 안 하는 거예요. 이놈 자식들은. 내일 굶을지 안 굶을지 모르는데. 왜 염려하냐, 안 하냐, 생각하니까 얘들이 염려해.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염려해야지. 부모가 그대로 먹이지, 지가 우리를 부모로 먹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내가 왜 염려하냐? 당신이 염려하쇼! 염려는 당신 몫이요! 어?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년 반 마치고 나니까 대책이 없는데, 먼 도시에서 한인 교육자가 없다고 교육자를 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이상을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밤늦게 오다가 차가 그냥 도로가에 피가 나가가지고, 이걸 제가 모사를 할 뻔 했는데, 비 오는 날에, 다행히 그냥 차가 벽에 부딪히거나, 전신주에 부딪히지 않고, 진흙탕으로 굴러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것 떨어지고 나니까 대책이 없는데, 모터만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한 1년간 장학금을 주셨어요. 1년 이상 못 준다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데, 아, 갑자기 둘째가 생겨났어요. 저는 지금도 옛날도 100% 자인 피임하기 때문에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원치 않은 자녀가 생겼는데, 그 자녀 때문에 또 유학을 마칠 때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자녀 출산 장려 정책으로 독일 정부가 막대한 돈을 주었습니다. 연방정부에서 3개월 밀린 돈을 한꺼번에 수표로 날라오는데 저는 그 수표를 딱 우리 제대로 앉아 있지도 못하는 우리 아들을 딱 앉혀놓고 수표를 딱 놓고 큰 줄을 했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를 먹여 살리시더라고요. 그 딱 끝나니까 논문이 딱 끝났어요. 그래 그냥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인지 같은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기막히게 염려해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세상 하나님께서 염려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염려를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누굽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위탁하고 신뢰하고 거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어먹는 거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를 믿는 근심없는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를 추구하게 되면 당연히 염려도 사라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일도 염려하지 말라고 한 예수는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고 오늘은 푹쉬어라. 아, 그런 뜻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일 되면 내일이 오늘 됩니다. 그러면 또 내일은 또 밀어버립니다. 또 내일 되면 내일이 오늘이고 또 내일 걱정하면 또 내일은 또 염려할 것입니다. 자꾸 미루다 미루다 보면 늘 오늘밖에는 내게 없기 때문에 내일 염려할 것이 사실 사라진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상당히 지혜로운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번역서도 그렇죠? 정확한 번역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염려하라가 아니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일 일을, 내일이 어떻게 염려합니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라는 말처럼, 말도 안 되는 말처럼 들리죠. 그러나 본문의 진정한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용할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과 신실한 섭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깊이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도무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괴로움이 없는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속하니라. 이 말씀은 그날 그날의 괴로움을 우리가 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더 많은 고통이 따라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않는 삶은 계획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살아가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새와 들풀도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자들에게 보답하십니다. 열심히 모이를 찾으러 나가는 새에게 하나님은 모이를 준비해 계셨습니다. 집 안에서 짹짹거린다고 모이가 날라 들어올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려면 주님을 따르려면 당연히 고난을 감수해야 하고 고난도 자처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고난과 좁은 문을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특히 여러분은 결혼돼야 하고 자식도 낳아야 하니까 신부보다도 훨씬 염려할 거리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보다 더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뭐 큰 차 타고 큰 교회 짓겠다고 할 때는 염려가 되겠지만 그날 그날에 족한 줄로 알고 그날 그날 주시는 은혜로 그날 그날 주시는 양의 젖으로 하나님에게 담담하게 산다면 여러분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염려는 삶이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하나 염려해야 한다면 이것도 염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만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염려도 아니지만 이것도 염려라고 한다면 이 염려는 조금도 어리석지도 않거니와 조금도 무익하지도 않거니와 조금도 어렵지 않거니와 거룩하며 유익하며 영광스러운 염려입니다. 이런 염려를 위하여 살 때 아니 이런 꿈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미래를 다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나이가 들었어. 이 나이에 왜 왔어? 어떻게 살아? 여러분 나이의 임진은 어떻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준비가 안 돼서 부르는 사람이 없지 준비만 되면 어디든지 여러분을 쓰실 곳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도 열심히 하되 피투성이 나도록 열심히 준비된 사람으로서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위대한 약속에 초대하시는 위대한 주님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